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별도로 정확하게 머리 따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그리고 지정하게 될 때 절차 그리고 지정 고시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요청자 그리고 바로 지정 제한자 이 세 가지를 잘 좀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먼저 지정권자는 그래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먼저 딱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요청자는 바로 시장 팔도 돼 있는 시장 있죠. 그 시장 중 대도시장은 제하고 왜?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 그래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그러면 50만 미만의 시장입니다. 그 시장하고 그 다음에 군수하고 자치구청장 얘네들은 지정권자 아니고 자치구청장 얘네들은 지정요청자다 이렇게 이때 요청자는 얘네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도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것은 장관을 생각하면 돼요. 장관 누구를 생각해라고요? 장관이 중앙정부 구성원 장이니까 지방자산시장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장관 그래 문화관광체육부장 문화체육관광부장 이렇게 이런 자들이 요청자다. 그래 요청자하고 지정권자를 정확하게 먼저 한눈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는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아까 첫 시간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살펴봤잖아요. 그래 그네들 중 누구는 제한한다고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12명 중 3명 빼고 이걸 한눈으로 딱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문제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이때 시도사라고 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 이것을 풀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누굴까? 특별자치도의사. 도의사.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실에 국토교통부장을 내세워서 도시발굴 지정해서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또 무슨 도시 건설한다고 도시발굴 지정하느냐?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셔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전혀 안 나와. 세종특별자치시장 안 나온다. 이미 건설 중에 있으니까 그거 또 도시를 건설할 일 없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제주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팔도 도의사. 이네들이 자기 지역에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 팔도 내에는
바로 크고 적은 시군 있잖아요. 시시 군 있잖아요. 경기도 수원시, 뭐 용인시, 저 연천구 이렇게 가천시 이렇게 등등.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 도산하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뭐라고 해요? 대도시라고 하죠. 대도시.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라 50만 이상의 시군이라 합시다. 그러면 도의사가 거기다 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이때 얘네들 아까 서울에는 특별시장 이렇게 육대강 광역시장이 한데 이 안에 자치구청장이 있거든. 서울 특별시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어. 그때 구했다가 얘네들은 지정할 수 없다고 했죠. 얘네들은 특별시한테,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얘네들이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특별시한테. 이걸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 서울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서울 특별시한테 지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6대 광역시한테. 여기 6대 광역시도 구청장이 있거든. 그러면 광역시한테. 6대 광역시, 저 인천광역시 옹진구 광화구 있잖아요. 그 군수는 지정권자니까 광역시한테 지정 요청해. 이렇게 해서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광역시한테. 그리고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뭐 시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정 요청자가 없어. 꼬마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도에 있는 아까 이게 여기 아까 저 가천시장이 있다. 가천시는 8만이거든. 그래서 50만이 안 돼. 대도시장이 아니야. 그래서 대도시장이 아닌 가천시장 시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을 요청해. 누구한테? 경기도사한테. 저 연천군수 4만인데 이 친구도 지정하지 못하죠. 지정을 요청해. 누구한테 하냐? 도사한테 요청한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은 경우수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래 이네들이 바쁘세요. 지정 요청할 때 국장한테 갔다고 가정해봐. 아까 이렇게 구청장이 갔다 가져가. 얘네들 국장한테 요청서 들어가면 국장이 지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이 시험이 나왔는데 이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아니고 가세요. 그래버리는 거예요. 잘못 왔다고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니니까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 다른 부서 장관 대한민국 장관이 18명이신데 18명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장만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17명은 지정을 못하니까 바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 같은 급인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지 밑에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흐름을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장관들은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하냐? 국토교통부장한.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바로 요청을 받았다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누구한테 가느냐? 경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한테 간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기, 자, 아까 특별시 내에다가 딱 정할 땐 특별시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광역시 내에다 지정할 땐 광역시장. 그런데 말입니다. 지정을 하려고 하는 땅이 이렇게 있어. 이 땅이 서울특별시 땅하고 경기도 땅 이렇게 양덕을 쳤어.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이 땅은 경기도 땅이요. 여기 충청남도 땅이에요. 충청남도.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지정을 해야 되겠어. 보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땅에 걸쳤다. 여기 이렇게 도도에 걸쳤다. 이걸 광역자탄치라고 그러죠. 이때는 누가 이 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1. 지정을 하려는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장이 지정한다. 2. 관계 시도사, 관계 도도시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지를 정한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예? 2번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시도사, 도도시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지를 정하지. 그 지역이 넓은 지역에 속해 있는 도의사 뭐 도의사 정도 아니다. 이거 꼭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주시고 이때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자를 야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해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했어. 그러면 그 자가 정해서 지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이때 또 문제가 되네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1.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자를 지정해 준다. 2.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도시발굴을 정한다. 그렇죠. 2번이죠. 2번. 그때는 도시발굴을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정하지 지정할 자를 정한 건 아니다. 그런 경우 수까지 해서
이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금방 했던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지정할자에 대해서 그때는 바로 도지사가 지정하고, 아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다 알아두시고, 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천재지진 발생해서 난이 나가지고 어느 지역에 국가지원에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긴급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중 지정 제한을 하게 될 때 바로 이자도 할 수 있거든. 국가 지자체 조합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중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이거 국가에서 만든 공공기관이요, 정부 출연기관이든. 그래, 아까 토수농 관찰매 매하고 정부 출연 두 명, 한국철도시송단, 제주국제다이수개발센터. 이 여덟 명은요,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니까 이네들 지정 제안할 때 지정 제안서 들고 국토교통부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사유니까 지정을 해준다. 이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 중 이네들만, 토수농 관찰매하고 정부 출연 두 명만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지정 제안하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제안서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얘네들은 최소 30만 정부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격과 밀접방급만 가지고 가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이 경우가 아니고 뭐 지방공사다 이런 지방공사 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소자라든가 민간 시행자가 되신 자들은 지정 제안서를 들고 갈 때 누구한테 가느냐, 관할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한테 가고, 제주도면 특별자치단체까지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이렇게 이 시군구 특별자치도사한테 제안서를 들고 갈 때에 그거 제안서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땅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 이 땅이 시에 있다 하면 시장한테 내고, 군에 있다 그러면 군수한테 내고, 구면 구청장한테 내고,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한테 내면 되거든. 근데 제안을 하려는 한 땅이 이렇게 A씨, B군, C구에 걸쳤다. 세 간대에 걸쳐서 여기다 지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제안서를 세 개 준비할까? 하나만 준비하면 될까? 그래, 하나만 준비해서 가장 넓은 지역을 권하고는 이 구청장한테 제안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왕이 나왔으니까 제안서류를 가지고 갈 때에 바로 이네들 토지 소유자라든가 민간 시행자 대신 자들은 제안서만 들고 가면 안 되고, 그네들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1, 2, 3,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통해서 받아가지고 제안서를 지시를 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공공기관의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장하고 지방공사장은 제안서 될 때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통해서 필요 없다. 그냥 제안서만 내면 된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 제안서가 들어가면 이 제안서를 받았던 자들은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대. 언제까지 알려줘야 할까요? 기간 1, 1개월, 2, 45일. 자, 바로 1개월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또 1개월 연장해서 알려준다. 이거 아세요? 근데 국토교법상 도시군관리계 위반 제안서 경우는 제안부터 45일 내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도시개발법은 1개월 1개월, 국토개법은 도시군관리계 위반 제한이라면 원칙 45일, 1회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 건이 제한된 건이 반영되어서 그걸 해나가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 협의에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직에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를 여러분께서는 알아주십시오. 58쪽에 하단부하고 59쪽에 가나 디귿을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걸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국토교통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까 공공기관 6명, 정부 출연기관 장 30만 정부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방권을 가지고 제안할 때는 국장한테 한다. 이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잘 봐두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함재 나옵니다. 이제 금방 했던 것이. 알겠죠? 반드시 나오니까 함재 많게는 두 문제가 여기서 쏟아나와요. 이제 금방 했던 파트에서 이걸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달달달 해야 되고,
이미 출지된 바 있지만, 자, 이 땅이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자연녹지이다, 생산녹지이다. 그러면 여기 주거적은 최소 얼마? 1만. 상업적도 얼마? 1만. 자연녹지, 생산 다 1만? 1만. 알겠죠? 근데 이걸 연결할 때 주, 상, 자, 생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역 밖의적은, 밖의적은 원칙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택 건설계를 포함해서 시행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되냐? 10만. 다만 아파트 연립택 건설계를 포함해서 시행하게 될 때 도로 문제가 중요하고 초등학교가 중요하니까 초등 문제가 해결될 때 한해서만 그렇다. 이걸 지정규모에서 좀 봐두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이해는 볼 필요 없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 보시면은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이 나옵니다. 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이렇게 이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놨어요. 여기 지금 한 20만 원을 지정해 놨다 합시다. 주거적인데 20만 원을 지정해 놨는데, 이걸 올해 이 정도 사업하고 내년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1 사업시행지구, 2 사업시행지구, 3 사업시행지구, 이렇게 분할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래. 그때 분할된 지구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쪼개야 되냐?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 아시죠? 그리고 또 봐보세요. 여기 주거적 원래 여기가 주거적이다. 그러면 주거적은 최소 얼마 이상의 땅이 있다고 칭한다고 원체 1만. 근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여기 8천 정도밖에 안 되고 8천 제곱미터. 여기 3천 정도가 있네요. 근데 3천 정도인데 따로따로는 1만 안 되니까 지 못해. 서로 떨어졌지만 결합하니까 1만 1천 대. 그때 서로 떨어져 있는 이 두 적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바구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에 하나의 도시바구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꼭 알아주세요.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적을 하나의 도시바구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쭉 내려가셔서 절차 통과하고 절차에서 알아둘 것은 이 도시바구기를 지정할 때 기초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임의적이다. 이거. 조사할 수 있다. 임의적.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하면 틀리고. 근데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도시, 군, 기본계, 방역, 도시계, 수립과 변경을 하게 한 절차상 기초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죠? 근데 도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 봐봐요.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주거지역이다 하려고 한다 하면 주거지역은 개발용도 지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래서 기초사라는 것은 원래 그 땅이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땅인데 개발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때는 기초사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발해도 된다라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대한 여기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 개발하면 돼. 그냥. 그래서 여기는 기초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떤 점을 해도 되고 어떤 점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그거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 봐보세요. 여기가 자연녹지이다. 여기가 자연녹지이다. 생산 여기 개발해도 될까? 그럴 때는 이때는 기초사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역 여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과 관계 점과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관계 점과 의견을 듣게 한 절차로서는 공청회를 여는 것이 필수인 게 아니라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을 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바로 공람도 끝나고 공청회도 꼭 거쳐야 되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로 공람도 거치고 공람 기간 끝난 다음에 공청회도 꼭 거쳐야 된다 이거 아세요? 알겠죠? 이때 이 주민과 관계청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를 공고하는데 이때 공고할 때는 어디다 공고하느냐? 공고하고 공람시키는데 그때 공고는 두 개 이상의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 이상 일관심 있다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지정을 하려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일관심 있다 공고하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콩마르게 개발할 때 뭐 돈 많이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때는 일관심 있다 공고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라는 게 있거든. 공보했다 그냥 공고하고 진행해도 된다. 공보했다 해도 되는 것은 몇만 미만일 때 10만 이거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렇게 지정고시 효과 이제 이거 중요하죠.
지정 고시효과 이렇게 도시법이다라고 칭했어요. 이렇게 전국서가 있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다. 녹지 중 보호적 녹지은 지정 못한다. 그래 생산 녹지적하고 자유 녹지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도시적은 주거적은 최소 얼마? 1만, 상업적 1만, 공업적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봅시다. 도시역 여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도시 지역 여지역이란 것은 여기가 뭐 계획관리도 있을 수 있고 계획관리, 그다음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농림, 뭐 자연 보전 이런 데 도시역 여지라고 하죠. 이때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법이다라고 지정고시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체크된 부분들 이왕에 계획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고 한 만큼 이 장소는 바로 자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령에 따른 지구 단위 격으로 결정고시가 관리된다. 이거 아세요? 뭐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격으로 결정고시가 관리되고, 여기 비도시 경우는 여기 원래 계획관리 뭐 생산관리 여기 보존관리인데 여기다 도시발굽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지정고시하자마자 일체의 용도지 확 바뀌어버린다. 도시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 본다. 이렇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시발굽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뭐가 된다? 지구 단위로 결정고시 본다. 또 국토협상 뭐가 된다?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그런데 외에도 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봐봐. 도시적 여지역에 이미 여기 취락주가 지정됐어. 마을에 취락주가 마을에 지정됐어. 이렇게 마을에 그래 이 취락주로 지정돼 있는데 취락주입니다. 이렇게 취락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속에 있다. 도시바구이다라고 지정했어. 도시바구이다라고 지정했다 합시다. 도시바구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장소는 바로 이 취락주에 있다 도시발굴 지정할 때 면적이 규제를 받지 않아. 30만이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외가 있거든. 그래 이때 취락주로 지정된 장소에 있다가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장소는 보호전관리역이 있는데 보호전관리역이 아니라 도시가 되느냐? 아니다. 여기는 도시가 되느냐? 아니다. 그냥 용도지 변경 없다. 알겠죠? 그냥 보호전관리역 그대로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세요? 어떤 장소에 있다 지정했다면 그렇다고 취락지로 지정된 지역 어디요? 그래 꼭 알아주세요. 도시적 여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취락지로 지정된 땅이 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에 있다가 도시발굽이다라고 지정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용도적이 도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장소는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또 하나 바로 여기 봐봐요. 이 도시역 여지역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바로 도시바구이다라고 지정고시했어. 이렇게 도시바구이다라고 지정고시했다면 이 장소도 그냥 계획관리지고 생산관리지고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또 지구단위 되는 거 아니야. 지구단위인데 무슨 또 지구단위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번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제 행위장이 가해진다. 뭐가 가해진다고요? 행위장. 여기에서 이제 쾌적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논밭 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함부로 사적인 개발행위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행위가 제한돼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이때 제한되는 시점은요. 이 구역을 지정을 위한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하는 그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행위장이 가해지실 거고요. 정시로 지정되면 당연히 또 행위장은 계속 가해지는 겁니다. 이때 제한된 행위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거 신청해서 이거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허가. 이때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관할 특광특
시장 군사를 받는데 그네들한테 허가 받던 사항을 허가 받고 나서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할까?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될까? 변경 허가 받지 신고하면 틀리겠다. 이거 가볍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만약 도시발굴 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 도시발굴 안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국토개법인데, 그리고 이 도시발굴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인데 이 도시개발법도 여기서 적용되고 국토개법도 적용되겠죠. 국토를 보니까. 그런데 이 장소에서는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개법 뭐가 더 특별법이냐? 뭐가 더 특별법일까? 도시개발법이 특별법이요.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다른 장소는 적용이 안 돼요. 국토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법은 국토개발법이거든. 이런 법을 일반법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법도 적용이 되고 국토개발법도 적용되는데 이 양자의 법을 적용해 나갈 때는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할까? 그렇죠.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죠. 없으면 국토개발법을 준용하면 돼.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아까 이 안에서 허가받을 행위가 도시개발법이야. 이 안에서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 대수선, 건축물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가서 건축으로 건축 이런 거 할 때 허가받아라. 공장 설치할 때, 토지 환경변할 때, 토소 채취할 때, 토지 분할할 때, 물건을 쌓을 때, 축목업을 실시할 때 7가지.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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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추. 아시죠? 이런 것들 할 때 허가받고 해라 라고 해서 도시개발법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법률 56조에 따르면 야 국토에서 개발이 할 때 허가받아 라고 돼 있는데 또 허가를 받아야 될까? 받은 거 감지할까? 오케이. 그래서 국토개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 받을 필요 없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꼼꼼하게 수험생이니까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건축물과 가상축물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면 허가 받아야 된다. 꼭 아시고 공작물, 이때 공작물 뜻을 아셔야 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입니다. 이걸 공작물, 이걸 설치할 때 허가 받아라.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이것도 뜻을 알아야 돼.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 공유수면 밀반응 또 토지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토지 굴착을 통한 형질 변경도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 정확히 알겠죠? 여기 또 토석어 채취 있잖아요.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이 토석지인데 이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지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이거 할 때 허가 받았으니까 별도로 안 받아.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어 채취 때문에 허가 받는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적용인 것인데 이거 허가 받아야 되고 특히 이거 갖고도 출제했네. 물건을 쌓을 때 무조건 허가 받을까?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을까? 그래.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기 때문에 1개월 미만 쌓을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것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는 허가 받는다. 여기까지. 자, 이런 것들을 허가 신청해서 신청받았다. 아까 허가권자가 있었는데 이 안에 이미 시행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허가 내주기 전에 시행자 의견을 꼭 드려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안 받고 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다. 위반자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냐? 아까 허가권자가 야 깨끗이 치워라고 원상 회복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래 명의지 권고하면 틀린다. 명할 수 있다. 명할 수도 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여 저 행정청이 대신 가서 밀어버린다. 이걸 행정 대집행에 의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리고 수사 기한을 고발하면 벌칙이 가해지는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범죄한다. 여기까지 함구로 알아주시고 하나 더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오늘 지정 고시했다 합시다. 지정 고시하게 된 이후로 아까 이런 것도 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허가 안 받고 아까 처분한다고 했죠? 근데 오늘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당시 이미
이 안에서 적법자신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어. 그 자들은 중단해야 될까? 계속할 수 있을까? 계속할 수 있어. 계속할 수 있는데 기득권을 부여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허가 받아야 될까? 그냥 할까? 신고해야 될까? 좋아. 좋았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이 구역 지정 시부터 며칠이나 해야 될까? 30일. 그래. 여기까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정비구역도 똑같아.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은 질병구역 도시 군관리계 결정구시 당시 이미 그 장소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 기득권 부여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여기도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어. 여기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될까? 3개월 이내. 여기는 며칠? 30일. 이렇게 숫자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대세미질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봐보세요. 이 구역에서 6가지는 허가 없이 허용하고 있다. 6가지 뭐냐?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두 번째, 경작을 위한 토지용역. 세 번째, 여기는 안 나왔는데 기본세는 있어요. 기본세는 있는데 바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려는 간이공용세. 알겠죠? 뭐라고요?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려 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 이것들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속 재치. 이 구역의 존치하로 결정된 대지에서 중목의 식재. 이 안에 존치하로 결정된 대지에는 물건을 쌓아둔 행위.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다만 경작지에 따라 임식할 때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 있으니까 거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62페이지 보면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기준 있죠? 자,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기준.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것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체크해 보죠. 여기 보십시다. 아까 도시발구이다라고 친 것이 하면 여기 그 장소는 국토협상 뭐가 된다고 해서 도시역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계로 결정고시가 한입된다고 그랬죠 아까 원칙적으로. 자, 이 도시개발법에 하면 여기 봐봐요. 주거지역에서 온전하게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 온전하게 도시발사할 때는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 미리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함으로써 이 계획 속에 따라 그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을 집어넣어서 고시하니까 자동적으로 구역도 지정고시 되고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도 확정고시해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써 구역과 그 시행자 확정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 안에 확정되어 있는 시행자가 등장해서 바로 실식을 작성해. 뭘 작성한다고? 실시계. 바로 지구 단위를 포함해가지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바로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냐? 이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 작성해가지고 이 시행자가 바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가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이렇게 사업해도 되요라고 인가를 신청해야 돼. 이때 인가 신청은 3년을 주는 거예요. 3년. 몇 년? 3년. 지정권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 3년에 신청해야 되지. 만약 3년에 안 했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이 기간 내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돼. 만약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 착수권이 인정되니까 2년에 들어가야 되거든? 몇 년에 들어간다고? 2년. 2년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만약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 걸려가지고 변경을 당하면 자기만 또 서글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시행자 변경해 볼 수가 있거든. 변경 당하시면 들어가야 돼요. 이때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아까 도시발구역 전부를 한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는 이 구역 지정시부터 그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유자 시행자의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바로 늦어도 그때는 실식 인가를 1년에 해라고 했죠. 아니면 그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시행자가 나름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하고있는데 바로 사업하다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했다. 취소. 또 실식 인가를 취소하면 시행자 박탈시킬 수 있어요. 변경. 그리고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나서 무너졌다. 그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시행자 변경 사유도 잘 좀 봐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실식의 인가고시가 떨어져 나서 몇 년의 사업이 안 들어갔다? 2년. 그때는 시행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을 당했는데, 행정 처분 사유가 시행자 지정 취소를 당했다. 그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행정 처분으로서 이 실식의 인가가 취소해버렸다. 인가가 취소되면 사업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됐는데 그네들 도시발구역 지정구시부터 1년 이내 1년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때도 시행자 변경 나올 수 있고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미안합니다. 시행자가 부도 났어. 부도. 파산 났어. 파산. 그래서 사업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 그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이 실식의 인가 고시 떨어지고 나서 2년에 들어갔다 합시다. 들어갔는데 사업장이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다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끝냈어.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하거든. 그리고 조성된 토지를 공에서 끝내고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했으면 더 이상 사업할 일 없으니까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아닌데, 만약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 공사 다 끝나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다. 또 지정권자인 준공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날부터 60일에 환지 처분해서 땅 주거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하거든. 공고 이르 다음 날이면 환지단 소권 다 취득해 가요. 사업은 끝나는. 그래서 이때면 그 사업장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 해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봐봐. 아까 3년이 된 날까지 실식인가 신청 안 해서 3년이 된 날 다음에 해제가 간주됐다. 그때 해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인은 용도를 환원돼 버려. 그래. 아까 여기가 관리적이었죠. 관리적인데 도시역으로 됐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 단위급은 폐의된 거 본다. 그래. 그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조로 다시 환원된 거 보고 지구 단위급은 뭐 된다고? 폐의된 거 본다. 근데 사업이 이렇게 쭉 순조롭게 진행돼서 끝났어. 여기까지 왔어. 사업이 다 완성돼서 공사료 공고를 담을에 환지처분 공고를 담을에 해제가 된 걸로 간주됐다고 하면 해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제 효과로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의 전의 용도로 환원된 걸로 보아 환원되지 않겠어? 오, 좋았어. 이게 사업 다 끝났으니까 원래 벌써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로 확정되고 지구단위로 확정되지 이거 도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한 걸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급은 폐의된 걸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역, 도시역외지역, 주상공지역이 전체 면적대비 30% 이하 포함돼서 개발한다. 뭐 그 개발을 공모해서 개발한다. 그리고 국가규모발전을 위하여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앉히겠다. 도시발을 구청한다. 그럴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발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자 면적이 330만 정부터 미만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상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때 미만이면 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서 개발계획 빨리 수입해서 고시해야 되는데 미만이면 몇 년에 개발계획 쓸 고시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 아니. 미만이면 개발계획이 네 자니까 절반 쪼개버려. 그러면 2년. 그래. 개발계획을 330만 정부터 미만으로 지정됐다면 그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그 고시부터 늦어도 2년에 개발계획을 쓸 곳이야 돼.
만약 2인의 수리꽃이 하자면 2인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알겠죠? 몇 년이다고? 2년. 그래, 개발기 있다 포인트 잡아. 개발기 4자니까 38선을 커. 그러면 몇 자씩 나눠져? 2자씩. 그래서 앞에 2년. 그 내용이 지금 62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62페이지 두 번째 박스. 박스 보고 계세요? 그거 보고 있거든? 아까 위에 있는 거 설명했고, 밑에 있는 거 보고 있어요. 개발, 여기 봐봐요. 개발기 있다 포인트 잡아. 개발기 몇 자다고? 4자니까 4 못 치면 4자 걸렸어. 38선을 커. 그러면 몇 자씩 떨어져? 2자니까 앞에 2년, 뒤에 2년. 여기 봐봐요. 여기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여기다 포인트 잡아. 실시계 인가는 의자 마음속 지워버리고 6자니까 38선 그러면 3년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면적이 330만 종태 이상이 떴다. 그러면 아까 개발기 만들 때 대충이라고 했어.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했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신경 엄청 써야 돼. 그래서 기간을 5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0만 종태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개발기 보였던 실시계 인가 나왔던 무조건 몇 년이다고? 5년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됐죠? 자,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 만약 5년에 수리코시 하자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한주돼요. 그러면 이 기간 내 수리코시 했다고 가정해봐. 이 기간 내 2년, 5년에 개발 수리코시 하면 들어봐요. 개발계획 내용에는 꼭 뭘 집어넣냐면은 시행자를 집어넣거든. 뭘 넣는다고?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확정 고시됐으니까 그 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실식을 작성해. 그래서 인가를 또 신청으로 가. 누구한테? 지정관리한테. 그때 그 면적이 330만 종태 미만이면 여기 절반 쪽에, 그러니까 3년이 되는 까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에 이 구역 해제가 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330만 종태 이상이면 무조건 얼마다고? 5년. 그래. 만약 5년에 인가 신청하려면 5년이 된 날 다음에 이 장소는 해제가 한이 돼.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해제가 한 됐을 때 효과. 도시발구역 지정 전후 용도를 다시 호환하는 거 보고 지구단위 피해도 본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 자소를, 이 파트를 정리하는 계획이 되네요. 넘어가시고, 이제 64페이지. 시행자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에서 원칙, 도시발구역 전부에 따라오죠. 전부를 환지방식 시행할 땐 토지소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을 시행한다. 이 정도. 됐죠? 나머지 통과하고 가로 3번 시행자 변경사유 중요하니까 시행자 변경사유 꼭 보실 거. 아까 했죠. 거기서 1년이란 말 중요해. 1년이란 말 중요하고 가로 안에 불가평등 6개월 연장 이거 안 보게 지워버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틀린 경우가 있거든. 그거 지워버리고 무조건 1년 그거 기하세요. 몇 년? 1년. 어마어마 중요해. 1번에 또 중요 표현아. 그리고 2번 2년. 그리고 3번 4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내 내용에서 쭉쭉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보면 4번 확인에 1번이 두 번 나왔거든, 최근에. 1번. 동그라미 보고 계셔요? 공공사업 시행자 그따 줄까 봐. 공공사업 시행자는 약조 이렇게 써놔요. 오, 그래. 국지정공. 여기서 다 연상이 돼야 돼. 공공사업 시행자 누구를 말한다고? 국지정. 왼쪽 페이지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왼쪽 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 박스 제일 위에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국지정공 알겠죠?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6명. 밑에 2명. 그래 3번, 4번. 4번까지를 묶어서 공공사업시행자 그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뭐라 한다고? 공공사업. 우리는 약적으로 뭐라고 하자고 그랬을까? 그래, 국지전공하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봐. 이 국지전공인 공공사업시행자만 만자 써봐. 동그라미 1번 만자 써봐. 공공사업시행자만 도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 필요한 경우는 설계, 분양 등 도시발사업의 일부에 따라 따져봐요. 일부를 주택발들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 그것까지 주택건설 사업자에다 줄 것이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대행했다 또 합쳐서 4개만 몇 개만 대행할 수 있다고? 4개. 이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도시발사한다. 도시발사할 때 4개만 그런 주택법상 주택권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어. 뭐만 대행케 할 수 있냐? 여기서 실시 설계를 해. 설계를 대행케 할 수 있어요. 업무를 맡길 수 있단 말이야. 야, 설계 좀 해주라. 이렇게. 실시 설계를 대행케 할 수 있고, 설계를. 그 다음에 여기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라고 있거든.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공사에 조성공사. 이 공사를, 기반시설 공사, 조성공사. 이걸 대행케 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 그 다음에 부지 조성공사, 부지. 부지 조성공사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 분양을 맡길 수가 있어요. 야, 분양 좀 해주라. 조성도 니네 좀 팔아주라. 이렇게. 그래, 부지 조성공사, 기반설 조성공사, 설치공사죠. 그 다음에 바로 실시 설계를 맡길 수가 있어요. 네 가지만 맡길 수, 이거 두 번 나왔네, 두 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 이런 네 가지 업무를 민간업체인 주택법상 주택권 사업자, 뭐 대성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시공이란 누굴 때만 맡길 수 있다고? 국지전공일 때만. 국지전공인 이 자들이 바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 일부 중 어떤 것만 대행케 할 수 있냐? 네 가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민간 시행자 지맘도 시행자 됐던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 네가 사업이라고 찍어줘야 돼. 아까 국장, 뭐 시도사, 대도시는 지정권자 아니에요? 이런 행정청에서 야 네가 가서 사업이라고 찍어줬어, 민간한테. 근데 지가 한 게 아니라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체를 사업하려고 그래. 지 맘도 안 돼. 승인받아야 된다. 꼭 알았어요. 4번. 뭐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 그 말의 핵심이에요. 시험에 나왔어.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신탁업자, 신탁계약체를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는 거예요. 자, 5번. 도시발전은 좀 쉬었다 할까요?